1월 7일 목요일 마감 체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특징부터 보겠습니다. 네, 뭐 정말 예상하지 못한 것 투성입니다. 뭐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뭐 실제로 블루웨이브에 대한 우려 뭐 별로 시장에 없었죠. 예. 그런데 이제 뭐 예상할 수 없었던 것은 미국에도 사상 초유의 의회 난입 뭐이라든지 그다음에 오늘 시장에 나타나고 있는 추가 급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뭐 예상하지 못한 전혀 이제 방향성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튀고 있는데요. 예. 다만 이제 뭐 긍정적인 것은 시장에 뭐 전혀 나쁠 것이 없는 그런 양상으로 전개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블루웨이브도 뭐 블루 리폰이 될 것이다. 뭐 흐름이 작아질 거다. 오히려 긍정적일 거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양상입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상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여전히 블루웨이브와 관련된 효과가 어떻게 흘러갈지는 계속 점검이 필요하긴 합니다. 예. 가장 대표적으로 환율이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시장이 이렇게 환호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재정 부양은 될 것이고 그리고 재정 부양을 쓰면서 달러는 약세로 갈 것이다라는 것. 달러 약세와 함께 지금 위험 자산의 전반적인 강세 이런 부분들에서 나타나지 않을까. 그 다음에 달러를 그냥 조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어딘가에 돈을 쓸 것이니까 그쪽에 다시 또 관심이 돌려지는 그런 양상이 전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예.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달러 환율, 실질 실효 환율 자체도 급하게 떨어지고 있고 재정 수준은 더 악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니까 이게 더 떨어지면 과연 어떤 효과가 나올지 단기적으로는 뭐 시장에 좋을 수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계속 진행되면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일지는 좀 점검이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어쨌든 시장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소위 이제 나쁜 것들, 뭐 세금을 늘린다든지 이런 건 당장 할 수 없고 오히려 이제 긍정적인 부분들만 반영될 것이다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고요. 예. 자, 그다음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바로 4분기 실적 발표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 뭐 다 아시는 것처럼 마이크론 실적이 저녁에 이제 발표가 내일 아침에 발표가 됐고요. 예. 우리나라도 삼성전자와 LG전자 가장 먼저 또 실적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우리가 찾아봐야 되는데 디스플레이 철강 화학 뭐 자동차 증권 순으로 이익이 개선될 것으로 4분기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나간 4분기 실적이 관건이냐 아니면 예측 불가한 1분기가 관건이냐라는 것인데 1분기 실적은 예측 불가라고 적어 놓은 게 기대감이 여전히 높지만 지금처럼 팬데믹이 이어진다면 2월 달까지는 꼼짝마하잖아요. 뭐 글로벌 전체가 꼼짝마인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물건을 많이 만들어 놓고 재고는 많이 쌓아 놓은 상황에서 활동 자체가 줄어든다면 아마 실적은 예상보다 덜 나오거나 또 환율이라고 하는 변수 때문에 수출 기업들의 실적이 변동성이 있을 예.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예. 그래서 둘 중에 어디에 무게를 두고 투자해야 될지 굉장히 예, 조금 조심스러운 국면이라 여기서는 어떤 업종을 뭐 픽해서 그 업종만 미는 그런 전략은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지난 10월 달부터 강조드리고 있는 벌써 뭐 3개월째 강조드리고 있는 양손의 떡을 계속 가져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할 것 같고요. 네. 자, 앞서 드린 말씀과 연결되는 얘기인데 그러면 OCI가 앞으로 이렇게 계속 뭐 90도 각도로 올라가는 양상을 보일까? 반대로 뭐 피해주로 꼽히는 네이버를 포함한 소위 플랫폼에서 그 헤게모니를 꽉 쥐고 있는 이런 대형 IT 기업들은 그럼 지속적으로 뭔가 부정적인 모습을 보일까에 대한 논의인데요. 저는 둘 다 별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이 별로라는 얘기는 두 종목이 별로라는 얘기가 아니라 OCI가 계속 효과를 받을 거다? 이제부터는 숫자를 좀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요? 정확하게 얼마나 효과가 돌아오는지를 확인해야 될 시기입니다. 일단 기대로 주가는 여기까지 댕겨놨는데 숫자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는 이제 정확하게 수치로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좀 더 여기서 냉철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반대로 네이버, 뭐 구글, 아마존 이런 종목군들이 그러면 뭐 폭락할까? 그 부분도 우리가 냉정한 분석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구간의 민주당 정부가 한쪽으로 쏠려 있는 것을 풀자는 것이지 미국 경제를 망치자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플랫폼 기업에 대해서 뭐 미국 경제 전체가 망가지거나 아니면 뭐 돌발 변수 때문에 시장 전체가 흔들리지 않는 이상 겁을 낼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뭐 애초에 이런 뭐 정책 관련주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습니다만 이런 종목에 대해서는 이제부터 명확하게 숫자를 확인하는 것이 예, 순서라고 보고 있고요. 네이버 같은 종목은 크게 겁을 먹기보다는 이 정도 가격대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하지 않을까. 다만 이렇게 주가가 재미없을 때보다는 그래도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때가 낫기 때문에 그쵸. 현재 사기보다는 계속 우리가 노려보면서 매수 타이밍을 골라내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미국에서 블루웨이브가 현실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나타났던 여러 가지 영향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악재보다는 호재를 반영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했던 의회의 어떤 점거 작전이 시행이 되면서 미국 증시에서는 조금은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국내 증시는 다시 한번 3000선을 탈환하면서 블루웨이브에 대한 뭐 호재 가능성을 조금 더 반영하는 그런 종목들의 움직임이 나타났는데, 이제는 또 실적 시즌이 앞으로 계속해서 전개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방금 강조해 주신 여러 가지 피해를 볼 것으로 생각하는 업종들, 수혜를 볼 것으로 생각하는 업종들에 대해서도 숫자를 한 번씩 체크하고 넘어갈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장 체크포인트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뭐 경제지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뭐 경제지표가 별로 눈에 들어오지가 않죠. 뭐 ISM 서비스업 정도 뭐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주간 실업 수당 좀 나빠진다고 해서 이거 뭐 당장 문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경제 지표의 무게감 떨어지는데 이쪽에 이제 무게가 확 올라오는 것이죠. 예. 마이크론, 삼성전자, LG전자라고 하는 지금 시장에서 누구나 주목해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된단 말이죠. 좋을 거라는 건 다 알고 있는데 얼마나 좋아질 거냐, 향후 전망을 또 어떻게 밝힐 거냐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LG전자 같은 경우 오늘 또 뉴스가 나오고 있잖아요. 특정 소프트웨어 업체를 예, 지분 인수했다는 그런 뉴스가 또 나오면서 오늘 주가도 좀 긍정적인 양상이기 때문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이미 한껏 뭐 기대와 주가는 띄워진 상황이라는 점에서 실적 발표 이후에 수급 변화와 전체적인 동향을 우리가 한 번 정도는 체크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뭐 당연히 관점은 긍정적으로 보되 그런 이벤트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는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에 대한 관점은 긍정적으로 유지하되 마이크론 실적 발표 이후에 사실 실적 발표보다도 앞으로의 가이던스, 뭐 전망치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삼성전자, LG전자,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일장 전략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자, 연말에서 연초로 넘어올 때 한 7:3 정도면 적절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현재 뭐 그것을 크게 변화시킬 만한 요인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구간에서 여전히 이 7:3이 뭐야? 난 여전히 10으로 갈 거야. 아니면 뭐 레버리지까지 써서 주식을 좀 더 많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분들이 제가 보기에 지금은 어느 정도의 차익을 조금씩 실현하면서 수익 관리를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물론 증시는 뭐 더 올라갈 수 있지만 계속 이렇게 빅랠리를 이어가는 것 자체가 조금은 부담을 계속 쌓아 나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추가 매수, 추격 매수는 자제해야 되고요. 예. 현금이 없으신 분들은 일정 부분의 현금을 조금 만들어 두는 것이 좋다. 그 현금을 만들어 두는 게 여러 가지 형태로 쓰일 수 있잖아요. 뭐 새로운 종목들이 생긴다면 그런 종목들을 살 수도 있는 것이고, 만약에 예상치 못한 조정이 온다면 더 싸게 다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의 현금 확보는 전혀 나쁜 전략이 아니다. 오히려 수익 관리 차원에서 일정 부분은 권하고 싶다. 제가 생각하는 한계점은 한 7:3 정도. 그다음에 그 7의 주식은 여러 번 언급드렸지만 한쪽으로 쏠리면 안 된다는 거죠. 바이틴 정책주로 쏠려도 안 되고 IT 종목으로 쏠리는 것도 지금은 좀 불안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기 민감 대형주, 소위 업종 최고 대표주를 계속 가져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또 반대쪽 영역에 있는 소위 뭐 네이버를 포함한 BBIG의 대표 종목군들에 대해서도 여전히 좀 가져가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 두 가지 양수 겸장은 아직도 시장에선 통하는 전략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기관의 매수 생각보다 굉장히 강하게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들어오면서 일단 다시 한번 3000선 위쪽으로 지수를 끌어올려 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지수의 방향성이라든지 업종들, 종목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추격 매수, 추가 매수는 자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리고 또 현금 비중에 대해서는 여전히 7:3 정도를 유지하고 향후에 그 3의 현금을 쓸 수 있을 만한 그런 섹터라든지 그런 흐름들을 잘 지켜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정리해보면 방금 말씀하셨던 기관의 금융투자의 그 매수 있잖아요. 네. 이게 옷장 들어서 굉장히 강해지면서 장 초반에 들어왔던 연기금은 오히려 파는 쪽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 그 금융투자의 매수의 특징은 뭐냐면 지금 미니 선물을 대량으로 팔면서 들어오고 있는 매수입니다. 일종의 프로그램 매수와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단기성 매매라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매물화될 수 있어서 나쁘다라고 볼 수 있지만 이걸 역으로 되짚으면
이만큼 사준 이후에 개인들이 팔았으니까 네. 나중에 이들이 팔 때 개인들이 또다시 들어올 수 있는 어떤 그런 근거가 되기 때문에 예. 수급 상황에 있어서는 하나의 손바뀜의 순환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우리가 눈여겨서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일단은 조금 더 지켜보는 시각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여기서 정리하고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Imposter Daily.